제25대 부산상공페이소 회장으로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양 회장은 복합 리조트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를 이끌 차기 수장으로 양재생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120명으로 구성된 제25대 부산 상위 의원들은 오늘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양 회장을 새 부산 상위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부산 상위 회장은 줄곧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에서 맡았으나 물류기업 출신인 양 회장이 맡기는 이례적입니다. 양 회장은 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 리조트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복합 리조트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신선한 진출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5대 상위의원부에는 스타트업 대표도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BNK와 금양, 펜스타라인닷컴 등 지역 중요 기업들이 다수 선출돼 상위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경선에 돌입했다 양보한 현 장인화 상위회장은 지역 경제계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의원 모두가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부산 상위 발전에 소선수범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 회장은 오늘 19일 취임해 3년간 부산 상위를 이끌게 됩니다. 건설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위기 속에 양재생 신임 부산 상위 회장이 위기 돌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